연락을 잡았는데 메시지를 보내니까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자료를 받을 게 있었는데 뭐 아까 하고 동일하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뭐 원래 사용하던 것들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한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죠. 우리 지금 현재서도 우리 지금 카카오를 전혀 잡지 못하고. 전기 킥보드 그거 탔는데 십몇만 원 나왔다. 종료가 제대로 안 돼갖고 웃기면서도 슬프기도 했고 그런 거 이제 카톡 말고도 다른 걸로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난 토요일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제로 먹통이 되었던 카카오 서비스 주요 기능들은 30여 시간 만에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여파는 큰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광주대 송창영 교수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자, 교수님께서 태풍 재난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네. 어떤 배경일까요? 예, 실제로 그 유럽 공동체 EU에서 몇 년 전에 그 3년 6개월 동안 유럽 공동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난을 연구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태풍, 홍수, 지진 여러 가지 재난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단 두 개의 재난이 전체 수백 개의 재난 유형 중에서 가장 70, 80%의 위험도, 중요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 에너지와 통신입니다. 에너지가 두절이 되고 통신이 두절이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가 위기, 이른바 블랙아웃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간 국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보다도 더 큰 피해가 이번 이 통신재난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재난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지만 설령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번에 과기정보통신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즉각 중수본이라든가 중대본을 즉시 가동해서 재난 원인이라든가 복구 시간 등을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방제공학적으로요. 국내외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가 핵심 기반 개념의 재난 복구 시간인 RTO라고 하는데요. 예. 이러한 재난 복구 시간을 목표로 기능 연속성 개념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민간 기업까지도 국가 핵심 기반 개념에 법을 적용해서 이런 재난 복구 시간을 국가가 강제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들도 빨리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고요. 네. 자, 이렇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대비가 어땠다고 보십니까?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지금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SKCNC에 따르면 또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의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또 서버 구축과 운영 등은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네. 원래 재난 안전은 병렬 체계로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어도 백업 체계로 이루어져서 바로 대체가 돼야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낙하산이 두 개가 있고 또 비행기나 대형 선박이 보조 엔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비상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 방제공학에서는 리더런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여유적인 어떤 대체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에너지나 통신이 방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강제화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배터리 주변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추정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그렇죠. 좀 추정되는 이제,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 저도 이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경기 이 남부 경찰청 과학수사대 조사 지금 결과 브리핑을 보면 예. 화재 원인이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 렉 5개가 전소된 점을 들어서 전기실 내 배터리라든가 또 렉이 선반이라고 하죠. 주변에 전기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 거죠. 예. 자, 앞으로 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고요. 조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 함께 입주한 네이버의 경우에도 서비스가 차질이 있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대부분 복구가 됐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30여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도 역시 좀 예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추후 정확한 사고 조사, 특히 화재 원인이라든가 화재 피해 정도, 또 백업 시스템의 여부, 또 재난 복구 시간, 또 담당자와 유관기관의 역량이라든가 상황 전파 체계 등을 면밀히 조사해봐야 그 대비 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 메인 서버를 춘천에 위치한 자체 데이터 센터인 가게 두고 또 일부 서비스를 판교에 분산해 두었거든요. 예. 또 내년 상반기에는 제2 데이터 센터인 각 세종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방제공학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좀 분산해서 설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도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서요. 네. KT 화재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통신 대란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 대처할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용이 없었던 건가요? 네, 우리 사회가 자꾸 제가 YTN 인터뷰에서 얘기하지만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라고 자꾸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난이 생기면 우리 사회가 온 나라가 정치나 언론이라든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뭔가 혁신위원회라든가 뭔가 하나 만들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끝까지 제도화하고 시스템화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만 유발시키고 실제로 사회 시스템을 뭔가 개선을 시키는 것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카카오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중화 작업도 했다고 하고 또 나름 대비책도 세웠다고 하지만 또 심지어 여러 가지 대책을 했다라고 변명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재난관리는 점선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톡 화재로 인해서 개인 화재가 아니고 이번 것은 도미노 현상이 발생된 거지 않습니까? 택시라든가 통신장애라든가 송금장애라든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또 불편 또 국가적 위기까지도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참고로요. 독일에서는 이런 재난을 국가 핵심 기반의 중요한 재난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런 것들을 국가 핵심 기반이란 것에 중요한 철학을 넣는데 철학이 뭐냐 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국민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 두 번째는 연속성. 우리 사회가 사람이 피가 계속 흘러야 되는 것처럼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의존성, 즉 파생 효과 등 이 세 가지의 철학을 가지고 국가 핵심 기반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카카오는 국민들 입장에서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예,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지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요. 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자꾸 제가 국가 핵심 기반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꼭 중요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장과 혈관처럼 중요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10개 분야 141개 관리기관에 355개 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KT나 LG, U+, 뭐 SKT 이런 것들은 지정이 되어 있으나 이번에 사고가 난 다음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 소위 이른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 핵심 기반 체계인 이러한 시설들을 다시 범국가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의존도와 관련해서요. 네. 뭐 택시를 탈 때도 쓰고 대리 운전을 이용할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 이런 상황을 두고 너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가 어떤 하나에 집중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체적인 기업들도 지금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단 두 개로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국가적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문제가 재난을 경제학적인 접근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16년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부상자 몇 명, 문화재 피해 얼마 이 정도가 피해라고 했지만 실제로 당시에 지역 경제가 호텔이나 식당이나 택시 운송업 모든 지역 경제가 초토화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 경제학적인 접근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사회 재난이 생겼었을 때 피해 보상이나 배상 또는 보험 제도 등이 지금 굉장히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국회에서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국회가 있고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까지 판례랄까요? 지금 플랫폼의 경우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는 나누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무료 서비스는 현재 피해 보상이 지금 어려워진 상태고요. 유료 서비스인 경우에는 얼마 전에 KT 아현지사 화재 때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하면 되겠고 다만 이런 지금 피해 대상이나 보상이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그런 피해 대상이나 보상 체계 또 안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태풍 홍수처럼 재난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재난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상 주체가 아마 앞으로 지리한 법적인 공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 추후 사고 원인이라든가 그 기여도 또 복구 지연 사유 등에 따라서 카카오하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SK CNC에 아마 지리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광주대 송창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